여기 내용을 보게 되면은 상당히 재미있습니다. 지금 히어로 여기다가 슈퍼맨에다가 요것을 매핑을 시켰고, 그리고 또 버드맨에 이렇게 매핑을 시켰죠,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됐나요? 처음에 이제 히어로, 첫 번째 히어로, 슈퍼맨입니다. 요 히어로 인스턴스는 요런 구성이 되죠. 이름은 슈퍼맨, 원래 슈퍼맨 가지고 있던 그 이름에다가 거기다가 다시 추가해서 요게 이벤트에서 콜, 콜은 이 콜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펑션, 하나의 펑션이 정의되어 있죠. 그래서 이벤트가, 이러한 콜이라고 하는 이벤트가 발생하게 되면은 이 슈퍼맨 요 오브젝트입니다. 오브젝트는 여기 있는 이 콜, 이 펑션, 이 부분을 수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어로의 네임에서 첫 번째 슈퍼맨이겠죠. 슈퍼맨이 fight with Joker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한번 예를 보겠습니다. 그래서 슈퍼맨 그래서 다음에 이벤트를 발산시키는 것 보면은 여러 가지가 쭉 있잖아요. 그 중에서 emit 해서 call 그런 다음에 메시지를 던져주죠. 메시지가 지금 여기다 적는 것이 여기 들어갑니다. 여기 들어가는 것은 메시지를 뭐라고 할까요? 플러스 메시지 그래서 메시지를 적당하게 하나 넣어줄게 해서 열심히 싸우고 있다. 열심히 그죠? 좀 말이 좀 애매하긴 합니다만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실행을 시켜보겠습니다. 너도 히어로즈 하면은 자 어떻게 되나요? 슈퍼맨 파이츠 위디 조커 열심히 뜨고 있죠. 여기 뜨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한 칸 떼주고 여기도 한 칸 벌려주고 그죠? 메시지를 받았어. 그러니까 이제 슈퍼맨에다가 슈퍼맨이 이제 이미트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미트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좀 전에 봤던 그 이벤트 이미트 클래스의 인스턴스가 되었잖아요. 상속을 받았잖아요. 유틸을 이용해서 상속을 받았죠. 그래서 이벤트 이미트 여기 있죠, 그죠? 이미터.이미트 그죠? 이미터는 이벤트 이미터의 인스턴스를 말합니다. 그 지금 슈퍼맨이나 전부 다 이 이벤트 이미터의 클래스를 상속받았으니까 요 이미터라고 하는 걸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벤트 네임 돼 있죠. 그래서 이벤트 네임을 딱 던져주게 되면 그 이벤트 네임 구성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슈퍼맨이 상속을 받은 것은 유틸로서 상속받은 거죠. 보면은 유틸 해서 히어로가 이벤트 클래스에 우리 가져온 거 에이스 가져왔죠. 가져온 것에 이벤트 이미터 클래스 그죠? 을 상속받게끔 했으니까 이벤트 이미터에 정의되어 있는 조금 전에 봤던 요거 이벤트 이미터 요걸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보면은 여기서 슈퍼맨이 이미터를 할 수가 있는 거고 첫 번째 아규먼트는 뭐였나요? 보니까 이벤트 네임이었죠. 그죠? 보면은 어떻게 되나 이벤트 네임 돼 있잖아요. 그죠? 이벤트 네임을 콜이라고 하는 이벤트 터치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도 있습니다. 터치 혹은 마우스 클릭도 될 수가 있어요. 클릭 혹은 키보드 키업 키보드도 될 수가 있고 그럴 경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키업이라고 하는 이벤트가 발생을 하게 되면은 그리고 히어로입니다. 그럴 때 이 펑션을 수행하라 이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히어로 on 돼 있는 겁니다. 그죠? 이것도 마찬가지 여기 정의되어 있겠죠. 히어로 해서 on 있죠. emitter on 이벤트 네임 다음에 리스너라고 돼 있잖아요. 이벤트 네임과 리스너 두 개의 아규먼트를 가집니다. 보면은 여기에 이벤트 네임은 요것이 되는 거고 두 개 그리고 요거는 리스너라고 하는 건 뭐냐니까 요런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수행해야 될 콜백 펑션을 정의한 겁니다. 콜백 나중에 불러서 특정한 시점에 키업이라고 하는 그런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요것을 수행해라 그러고 난 뒤에 우리가 여기서 바로 요것을 만들어준 거죠. 키업이라고 하는 이벤트를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슈퍼맨 요노스하고 사실 여기 히어로하고 같은 놈입니다. 같은 오브젝트가 들어있습니다. 히어로, 슈퍼맨. 첫 번째는 그렇게 되죠. 마찬가지로 똑같이 해서 이번엔 슈퍼맨 말고 버드맨 키업의 경우에 했을 때 뭐 가열차게 자, 예. 그리고 배트맨 열심히 싸우고 있다. 갈색이 싸우고 있다. 처절하게 싸우고 있다. 자, 이렇게 할 수가 있죠. 그죠?
여기에 이 자리에 있는 것보다는 그건 영어로 써가지고 한글로 쓰니까 좀 그렇습니다. 이글리, 이글리 열심히 싸고 있고 가열차게가 뭐죠? 아 모르겠다. 서프라이징리, 서프라이징리. 그리고 처절하게도 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빡치게? 아유 모르겠어요. 프라미넌트를. 자 이렇게 하나 둘 세 개 했습니다. 같이 해보자. 그래서 마우스 노드 히어로즈 하면은 아 영어 실력 짧은 게 다 드러나네요. 슈퍼맨 파이츠 위드 조커 이글리, 버드맨 파이츠 위드 조커 스프라이징리 프라미넌트리. 이렇게 세 개가 나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어째 문법적으로는 맞죠. 근데 단어 실력이 영어 선생님이 제가 영어 실력이 좀 딸려가지고 적절한 단어 처절하게란 말을 못 쓰겠네요. 자 이렇게 됩니다. 자 전체적인 구성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require에서 가져왔습니다. 어디서 가져왔나요? 이번에는 이게 없죠. 이렇게 이런 디렉토리 위치를 안정해줬다고 하는 것은 그러면은 노드는 바로 이걸 보고 아하 지금 여기서 필요라는 것은 여기 노드 모듈에 정의되어 있는 것들 중에서 요걸 가져오라는 것이구나. 이벤트. 그렇죠? 그래서 요걸 가져옵니다. 가져와서 여기다 담는 거죠. 다음에 util도 마찬가지. 여기서 보면은 어디 있나요? 보면은 utility의 이름이 util이에요. util로 돼 있죠. 그렇죠? 얘를 가져오라는 거구나. 그래서 얘를 다 가져옵니다. 그렇죠? 여기 있는 이 녀석들 다 가져와요. 다 가져온 다음에 굉장히 많이 가져오죠. 그러니까 한두 개만 가져오는 게 아니라 이거 있는 걸 다 가져오는 거예요. 다 가져오면 이 중에서 골라서 우리가 쓰는 겁니다. 그 util inherit 이걸 쓸 거예요. 이걸 가져와서 constructor와 super constructor 두 개의 argument를 씁니다. 그러면은 부모 자식 관계를 만들어줘요. 얘가. 그게 util이 하는 기능입니다. util 중에서 inherit가 하는 기능이에요. 다른 것들 inspect나 format은 또 다른 기능을 가지고 있죠. 이렇게 해서 util과 event를 가져왔습니다. 그런 다음에 hero라고 해서 하나의 그러니까 클래스 메소드라고 해야 되나요? 인스턴스를 만드는 펑션을 하나 정의를 했고 얘는 이제 인스턴스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new 해가지고 new 슈퍼맨, 버드맨, 배트맨 그죠? 그리고 제가 대문자로 고치지 않았나요? 분명히 대문자로 고친 것 같은데 왜? 아 여기 있는 걸 대문자로 고쳤군요. 이걸 고쳐야죠. 그죠? 이렇게 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이름이 된 거예요. 그래서 name 슈퍼맨인 오브젝트 하나 딱 만들어지죠. 그런 다음에 그것을 슈퍼맨에 담았습니다. 그죠? 그런 다음에 요 녀석들 세 개를 모아서 하나의 어레이를 만들었고 그런 다음에 요 어레이에 각각의 녀석에게 펑션을 넣어서 돌린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그럼 슈퍼맨 해서 펑션 히어로 히어로에서 키 히어로 온 그러니까 이 히어로의 키 업이라고 하는 이벤트가 발생하면은 그때는 요 펑션을 수행을 해라 하는 말이 요 문장입니다. 그죠? 그럼 키업이라고 하는 이벤트가 발생해야 되겠죠. 그 발생시키는 것이 이겁니다. 이게 슈퍼맨이 이미트 키업이라고 하는 이벤트를 발생시킨 거예요. 그 사실상 키보드 키를 눌렀을 때 이런 것이 발생하는데 지금은 이제 키보드 키를 누르진 않았지만은 마치 그런 것처럼 시뮬레이션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시뮬레이션이에요. 진짜로 키를 눌러서 이렇게 만들어진 건 아니에요. 이럴 때 그런 다음에 다른 아규먼트 하나 던져준 겁니다. 이걸로 해서 그래서 이것이 아규먼트가 여기 펑션에 여기 들어가게 된 거죠. 이것을 이제 리스너라고 합니다. 콜백. 그럼 이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얘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지가 하나만 갈 수도 있고 메시지가 두 개도 갈 수가 있습니다. 메시지 1, 메시지 2. 그래서 이걸이 다음에 메시지 2는 선택적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물음표를 붙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기 있는 걸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거는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걸이 스프라이징리 이것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메시지가 이제 두 개가 날라가서 두 개를 이제 전달하게 될 거예요. 메시지 1 더하기 메시지 2 이렇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구성도 할 수가 있습니다. 메시지 그러니까 아규먼트가 몇 개가 되는 간에 첫 번째 것은 이벤트 네임이 되고 그죠? 두 번째 것은 선택적인 아규먼트가 되어서 리스너의 아규먼트로 전달이 되는 겁니다. 그건 어떻게 정의되어 있나요? 여기 보면 나 있잖아요. 여기에 다시 이벤트 들어서 보면은 이벤트 온 해서 이벤트 네임
그리고 리스너가 있죠, 그죠? 리스너가 있고 이벤트 이미트는 어떻게 돼 있죠? 이벤트 네임이 있고 다음에 이 아규먼트가 이 앵글드 브라켓으로 쌓여져 있잖아요. 그리고 점이 앞에 세 개 똥똥똥 적혀 있죠. 이거는 개수의 제한이 없단 말입니다. 하나가 갈 수도 있고 두 개 갈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죠? 그렇게 정의가 되어 있는 거예요. 아규먼트 내가 원하는 만큼 넣어주면 이 아규먼트들은 어디로 전달되느냐 하니까 이벤트 온의 리스너 여기에 아규먼트로 전달이 되는 거예요. 구조가.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에서 다시 한번 해보면은 자 C 하고 보시면은 이번에 아규먼트가 두 개 갔잖아요. 그러니까 슈퍼맨 파이츠 위드 조커 이글리 스프라이징리 붙어져 있네. 떼주려면은 여기다가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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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하기 요렇게 되겠죠. 다시 자 한 칸 비어졌죠. 요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전반적인 그림이 이해가 되시나요? 이게 노드가 움직이는 지금까지 공부한 것 중에서 가장 그 노드다운 첫 번째 예제입니다. 그죠? 조금 생각들을 하셔야 돼요. 그죠?